여러분의 계좌를 쏙쏙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이 시간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자, 오늘 시장 상승불이긴 한데요. 왜곡이 좀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1% 이상 넘으면서 오늘 2620선까지 시원하게 돌파를 했지만 사실상 들여다보면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상황이고요. 수급도 조금 달리는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닥 대비해서 코스피가 절반이 조금 넘는 정도의 거래대금만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몇몇 대형주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주들이 강하게 상승하면서 지수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보니까 계좌는 아직도 못 컸다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크지 못한 계좌도 살릴 수 있는 매매법, 오늘도 전문가님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비 내리는 거리에서 그대 모습 생각해 이룰 수 없었던 그대와 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생각하네. 안녕하십니까. 새벽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여러분. 아침마다 제가 노래 불러드리니까 기분 좋으시죠? 네, 즐겁게 하시라고, 즐겁게 매매하시고 즐겁게 하시자고 이렇게 아침마다 좋은 노래들을 준비해서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금요일이죠. 이 금요일은 제가 항상 원포인트를 잡아드리지만 자, 금요일의 포인트 그리고 월요일의 포인트 항상 말씀을 드리죠. 금요일에는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맞습니다. 불확실성이에요. 주말 사이에 어떠한 이슈가 생길지 투심이 약간은 위축되는 경향을 항상 보여준다. 그리고 월요일에는요, 장 초반에 돈의 흐름들을 파악하기 위한 눈치 싸움이 벌어진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증시가 시총 상위권들이 지수를 견인은 하고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하락 종목들이 많은 이유들과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또 공략을 해야 되는 아주 멋진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요. 오늘도 처음서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작을 하자면요. 어제 노란톡방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셨던 분들 저녁에 그렇죠 생방송 진행했습니다. 해서 히든 종목으로 나갔던 종목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정확한 원포인트 잡아드렸었는데 어제 생방송 보신 분들은 땀 안 흘렸었죠. 네, 그래서 편안하게 이렇게 여러분들과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노란톡방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이 입장하셔서 함께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그러면 간단한 시황서부터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해외 증시인데요. 빅테크가 강세가 이루어지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그리고 이제 나스닥과 S&P500이 연중 최고치로 이렇게 나와 있었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또한 예상을 하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이 위험자산 쪽으로 자금들이 몰려가는 흐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참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수 있는 게요. 자, 초강경 매파적 인물이었죠. 제임스 블러드가 사임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는 정책에 관련되어 있는 발언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슈 또한 살아있던 증시였습니다. 자, 우리 증시를 한번 살펴보면요.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증시는 현재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7월에 0.25포인트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고 9월에 과연 금리 상승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동결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이 되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7월 26일서부터는 실질적으로 어때요? 금리 역전차가 더욱더 확대가 됨으로 인해서 외인들이 어떠한 포지션을 잡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가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체크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다들 바라보고 있는 곳은 저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빈틈을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오늘의 체크 포인트 바로 스레드입니다. 자,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새 소셜 미디어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죠. 장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링크가 허용이 됩니다. 댓글에도 링크가 허용이 되고요. 광고가 없어요. 그리고 직관적인 UI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편리하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소셜미디어이다. 거기에 해시태그 DM 안 되고요. 단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게시글 수정이 안 되고 DM도 안 되고 해시태그도 안 되고 PC모드가 지원이 안 되는 단점은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수급이 나올 수 있는 자리들을 뭐하고 있다고요?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관련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거냐 그러면요.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는 인크로스하고 스코넥을 가지고 왔어요. 자,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리지만 이미 큰 상승이 나와서 하락하는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들어가셔서 고민 뭐 조마조마하지 마시고요. 요 자리를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상승하기 전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인크로스입니다. 자, 인크로스를 보시면 어제 저녁에 제가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종목 찾아서 분석하고 수급 살피고 추세 라인까지 싹 정해왔어요. 자, 우리가 따라하셔야죠. 뭐예요? 종목을 딱 바라볼 땐 네 가지만 기억하시라 그랬죠. 그렇죠? 뭐예요? 이, 거, 추, 매. 이것만 기억하시라 그랬죠. 이, 거, 추, 매. 요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저거 추매하라는 소리야? 아니에요.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점과 고점을 이어주는 추세 라인을 그어 보았어요. 그랬더니만, 아, 얘가 이렇게 힘들어 한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셨던 분들, 여기에 들어가셨던 분들, 여기에 들어가셨던 분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뭐 하고 계세요? 밤 12시에. 뭐 하고 계세요? 물 떠놓고, 예, 기도하고 있어요. 본전만 오게 해주세요. 본전만 오게 해서 제가 다시는 고점에 따라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분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제부터 관심을 갖겠다. 왜? 왜? 이거 추매. 그죠? 이평선 확인하고 거래량 확인하고 추세 확인하고 매집기간 확인하자. 자, 그러면 의미 있는 거래량들이 나온 곳에다가 제가 미리 체크를 다 해놨어요. 유통주식수 공부했죠? 자, 유통주식수가 얼마인지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아래에서 터진 거래량들을 딱 확인을 해봤더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점을 올려가면서 너무나 이쁜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아니, 매니저. 네. 아니, 그러면 말이야. 여기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말이야. 여기에서 터트린 거 아니야? 여기에서 딱 끝내고 나서 이거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 아니야? 아니. 누가 여러분 12,500원에 모아갖고 누가 18,500원, 19,000원에 털고 나가요.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네. 그렇게 안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거래량이 터진 것들이 수상한 흐름들이 포착이 되었어요. 거기에다가 뭐예요?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찼을 때 매수! 매수짜리 나왔죠. 그리고 어제 기준으로 상승 이후에 단기 조정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차트는 제가 못 가지고 왔지만 이건 어제 차트입니다. 분명히 오늘 또는 월요일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나온다. 그러면 어디에 따라 들어가야 돼? 무조건 시장가로 따라 들어가야 돼요? 아니죠. 공부했죠? 맞아요. 분할, 매수, 지뢰, 깔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벌써부터 실력이요. 이만큼 늘어나신 거예요. 이제는 중급자, 이제는 고수가 거의 다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트 매니저 나오는 방송 잘 챙겨보셔야 돼요. 자, 다음 두 번째 종목 되겠습니다. 스코넥이 되겠어요. 스코넥. 마찬가지죠. 스코넥도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유통주식수를 체크를 해보세요. 반드시 유통주식수 체크하는 방법 한 번 더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자, 고점과 고점을 이어주는 추세, 장기 추세도 그어보시고요. 단기 추세도 그어보세요. 자, 어떻게 됐어요? 저점이 확인이 되었고 이 저점을 그냥 친절하게도 예, MTS, HTS에서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저점과 저점과 저점을 이어주는 라인을 그었더니 얼라려? 야, 이거 추세를 이탈을 했어요.
자, 무슨 얘기예요? 과매도권으로 빠졌다. 추세 라인 자체를 뚫고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금 물량으로 뚫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판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적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거래량이 이만큼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위험해요. 야, 이거 뭔가 악재가 있나 보다. 야, 도망 나가야 되겠다. 일단은 나가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거래가 실리지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동 손절 걸어놓은 물량들 받아먹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자, 이게 여러분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또 물이 찼어요. 어머,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냥. 예. 여러분, 잠수함이 이렇게 바다가 있습니다. 요 가운데 잠수함이 이렇게 있어요. 잠수함이 바로 올라오나요? 바로 그냥 이렇게 쭉 해갖고 이렇게 바로 올라오나요? 아니죠. 뭐예요? 올라오기 전에 항상 잔망경을 올립니다. 잔망경 매매법이라고 이름을 한번 지어봤는데 그것도 여러분들 내올 매매 배우시면서 같이 배워놓으시면은 기가 막혀요. 기준 캔들을 찾는 건데 잔망경을 올린 다음에 상승이 나오는 패턴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얘가요, 지금 현재 저점을 오늘까지 관리를 하고 있다. 요거는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분명히 관련주로서 수급이 들어올 것이고 관련되어 있는 상승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실현해내실 수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아무리 알려드려도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금 매수해요? 이 질문이 가장 많이 나와요. 지금 사도 될까요? 저 그거 그러지 않아도 물려 있었는데 잘 됐네요. 저 지금 물타기 할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 기준이 없으시면은요. 예. 2차 매수, 3차 매수, 아니, 왜 그렇게 하죠? 여러분, 우리 그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제가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 또는 관심 종목, 매매한 종목들 가운데 2차 매수 진행한 거 있습니까? 한 종목도 없습니다. 맞죠? 한 종목도 2차 매수 진행한 게 없어요. 그마만큼 신중해야 되는 거고 그마만큼 저점에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야, 매니저님 진짜 가네요. 안 갈 줄 알았는데 가네요. 마이너스 10%였어요. 자,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한방 올라오면은 이거 수익권으로 한방입니다. 네. 대신에 매도만 잘 걸어놓으세요. 어떻게 했어요? 다 수익 실현했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2차 매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거, 추, 매 이거를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고기를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평선의 기준, 거래량의 기준, 추세선의 기준, 매직기간의 기준을 반드시 여러분들 수립을 해놓으시고 본인만의 기준을 잡아놓으시고 매매를 진행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올매매, 도대체 그놈의 내올매매. 아니, 그 얘기는 많이 들었다. 내올매매가 도대체 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소개를 못해드렸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치킨 사업도 하고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 어떤 사장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전화번호는 그대로니까. 어머, 예전에 혹시 뭐 하셨던 그 사장님 아니세요? 예, 맞다고. 예. 근데 어머, TV 나오시네요? 이렇게 됐는데 예전에 치킨 프랜차이즈, 예, 체인점 이렇게 막 내주고, 예, 물건 대주고 하는 사업을 했다가 쫄딱 망했어요. 예, 제가 유통 쪽을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주식으로 이렇게 조금 어떻게 좀 만회를 해볼까 했는데 맨날 손실만 나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집에서요. 어제 저녁 생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집에서 이렇게 혼자서 소주를 한 잔 먹고 있는데요, 여러분. 문틀을 보면서 정말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예.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올라가는 종목 말고 내려오는 종목을 한번 사보자. 그래서 내려오는 자리를 잡았더니만 어떻게 돼요? 올라가더라라고 해서 내올매매가 된 거예요. 같이 공부하시던 분들이 이름을 지어주신 겁니다. 직관적인 매매 기법이에요. 직관적으로 매매하실 수가 있고요. 선을 한두 개 또는 세 가지만 그어보면 매매가 가능하고 심리적인 우위에 서서 매매가 가능하고 왜? 고점에서 매수하지 않아요. 우리는 눌리는 자리를 매수의 포인트로 잡기 때문에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다. 그게 바로 내올 매매이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도대체 알겠다. 우리 빠박이 차트 매니저
나도 한번 공부 좀 해보고 싶다. 내가 5년을 했는데 야, 네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가 좀 되네. 어떻게 나도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보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오셔가지고 함께 공부해 주시기를 바래요.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입장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서 살펴봤던 이슈, 페이스북의 스레드 관련주 두 가지 살펴봤죠. 인크로스 스코넥, 수상한 흐름이 포착이 됐다.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한다는 점까지 짚어주셨고요. 자세한 관심 종목에 관한 궁금증 있으시면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코드 7788로 설정되어 있는 노란톡방은요.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네모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입력하세요 하는 란에다가요 7788 숫자 네 자리 입력하시면 곧바로 무료 입장이 되겠습니다. 오프닝 때마다 출연 때마다 또 노래도 들려주시고 계신 차트 매니저인데 신청곡도 한번 신청을 해보시고요. 노란톡방에서 혼자 주식하기 적적하다 하실 때 이야기거리도 던져주시면서 소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입장 방법 문자 메시지입니다. 샵 3772번으로요. 문자를 한 통만 보내주세요. 이때 이정혁이라고 내용은 세 글자만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답신으로 노란톡방 입장하는 링크 보내드릴게요. 샵 3772번으로 이정혁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참여 코드 당연히 필요하니까요. 7788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소개해 주셨던 내려올 때 매수하더니 올라가더라 하는 내울 매매 기법 확인해보고 분할 매수도 한번 오늘자 복습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현장에 나와 있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이 낚싯대를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드려도요. 여러분들이 그 낚싯대를 사용하는 방법을 모른다라고 하면 무용지물이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 앞에 예를 들어서 정말 멋진 이 슈퍼카를 한 대를 딱 선물로 받았어요. 네, 바로 운전 가능하신가요? 일단 면허가 있어야 되겠죠. 아무리 멋진 바이크를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드리려고 해도 여러분들 2종 소형 면허가 있어야지 운전이 가능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내울 매매 또한 단순하게 그것만 알고 있다라고 해서 바로 적용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 춤에 그 외에 유통 주식수 보는 법, 분할 매수하는 법, 분할 매도하는 법, 스탑로스 사용 기법 등등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놓으셔야지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공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방송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뭐 어떤 분들은 아우 뭐 50분 1시간이면 긴 거 아니야? 아우 저는 짧아요. 예, 저는 한 3시간, 4시간짜리 그냥 풀로 그냥 예.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에 대한 성향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어떤 성향인지 이거를 먼저 자가진단을 하지 않으면은요. 백날 좋은 매매기법 배우셔도요. 쓸데가 없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 투자 스타일을 반드시 깨우쳐 놓으셔야 돼요. 자, 보시면 목표 수익률을 저는 정하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5%, 7%, 10%에서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은 홀딩을 하는데 홀딩했던 것이 내 보합권에 오면 정리 또는 추격 매수가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공부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5%, 7%, 10%가 아니라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에다가 목표가를 설정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예, 저예요. 제가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면은 믿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몸이야 뭐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볼 수는 예, 뭐 그렇습니다. 예. 근데 머리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제가요, 가발 한 번도 써본 적 없고요. 머리에다 뭐 한 번 심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20대 초반서부터 제가 이 헤어스타일을 계속 지금 고수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쁜 짓을 못 해요. 예. 다 알아보셔 가지고. 예. 일확천금은 없어요, 여러분. 300만 원 가지고 2억짜리 슈퍼카를 살라고 하고 500만 원 가지고 아파트 살려고 하니까 안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공부를 해나가셔야 되고 내가 이 종목에 들어가서 몇 프로 수익만 딱 내고 빠지겠다라고 하는 정확한 목표를 세우셔야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유지해 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방법들 노란톡방에서 다 알려드리고 있고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놓으시고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내가 단기적인 성향인지 장기적인 성향인지
자, 마라톤 선수는요. 제가 동아마라톤대회 10km까지는 뛰어봤는데 어디를 보고 뛰냐면요, 여러분. 이 마라톤 선수들은 그렇대요. 예, 그 앞에 있는 빨간색 우체통을 보고 뛴다라고 합니다. 그 꼬린 지점을 보고 뛰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식 매매를 할 때 아, 오케이, 첫 번째 저항 라인 어디? 두 번째 목표가 어디? 오케이, 그 다음에 나 수익 일부 챙겼으니까 마음 편안하게 들고 가보자 라고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어정뛰기 하시니까 예, 수익이 그렇게 크게 잘 안 나시는 거예요. 수익은 가끔 가다가 나고 손실은 너무 크고 예, 대응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분할 매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우리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 분할 매수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요,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그리고 대기 매수를 걸어놓느냐 안 걸어놓느냐에 대한 차이도 굉장히 큽니다. 자, 오늘 오전 방송 제가 나오기 전에 우리 노란톡방에서 제가 오늘 종목 하나 나갔죠. 대기 매수로 걸어놨었죠. 어때요? 우리 지금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이 증인이에요. 뭐냐 그러면 이미 상승에 있었어요. 그죠? 상승을 한 3%까지 상승이 되어 있던 종목입니다. 밑에다가 제가 대기 매수 거시라 그랬죠. 어떻게 됐습니까? 체결됐죠. 지금 빨간색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대기 매수의 힘이에요. 그래서 절대 이 자리에서는 매수하지 마시라니까요. 네. 시장가로 막 따라 아니 안 사지면 그만이에요. 종목 많잖아요. 그죠? 밑에다가 딱 받쳐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안 올 것 같아도 주가가요. 막 움직이다가 딱 내려와서 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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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올라오잖아요. 그럼 나는 이미 수익권이에요. 벌써 시작과 동시에 나는 수익권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저쪽에서는 매수하지 마시고 아래에다가 걸어놓으셔라. 아시겠죠? 자, 그러면 분할 매수를 걸 때 어떠한 식으로 거느냐. 자, 내가 한 종목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매수를 하겠다. 아, 100만 원이면 어떻습니까? 만 원 가지고 하세요, 여러분. 누가 처음서부터 2천만 원, 3천만 원 가지고 예, 한 종목에 막 들어갑니까? 한 주씩만 하세요, 한 주씩만. 자, 그러면 이 아랫라인에서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매수가가 예를 들어서 5,300원이 매수가였어요. 그러면 따라 들어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최대한 아래에서 잡으셔라.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하나 지뢰를 까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노란톡방에서 자 A종목 지금부터 얼마 6천원 이하에 지뢰 설치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막 예, 재밌잖아요. 지뢰 쫙 깔아놓는 거예요. 누군가는 밟거든. 예, 누군가는 밟아요. 누군가는 시장가로 매도를 때리거든요. 그러면 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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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요. 바로 수익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아세요? 예, 이 방법으로 단타도 가능합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가능해요. 욕심내지 마세요. 스캘핑 치시는 분들은 뭐 0.5%, 0.7% 뛰게 하지만 내가 마음 편안하게 1%만 먹고 빠지겠어, 2%만 먹고 빠지겠어 이거 하시잖아요. 하루에 3, 4종목 수익 내실 수 있어요. 제가 그거 지난 방송에서 다 알려드렸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 복습 영상도 제가 생방으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유통주식수인데 이 유통주식수가 정말 중요해요. 어제 제가 생방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렸죠. 네, 어제 저녁 생방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렸는데 이 주식수, 현재가 창에서 이 주식수를 마우스로 클릭을 땅 하면요. 최대주주, 뭐 자사주 못 빼고, 우리사주 못 빼고 뭐만 남는다고요?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 수량만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면 같은 종목인데 같은 한전산업이죠. 같은 종목인데 어때요? 지금 유통주식수는 줄어들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을 기준으로 거래량을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왜 자꾸 한전산업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분명히 째려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해서 유통주식수, 주식수 반드시 체크를 하셔라.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기 매수의 또 분할 매수의 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분할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분할로 매수를 하는 것과 대기 매수로 잡아내는 것과 안 잡아내는 것. 제가 조금 전에 단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단타 가능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한 주만. 뭐냐 그러면 자,
이렇게 지금 차트가 되어 있어요. 고가가 2.4, 저가가 마이너스 5.3%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RN 라인에다가 대기 매수를 싹 걸어놓잖아요. 그죠? 대기 매수를 싹 걸어놔요. 그러면 내려왔다가 체결이 되고 나서 바로 종가로 끝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입니까? 그죠? 자, 두 번째 종목도 마찬가지. 동원하나텍. 자, 저가가 마이너스 5. 그죠? 고가까지 안 바래요. 자, 종가가 4.3%예요. 그럼 벌써 몇 프로예요? 네. 자, 그리고 황금 ST도 마찬가지였어요. 고가와 저가. 여기다 대기 매수 딱 걸고 있는 거예요. 안 와요? 아유, 안 사지면,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죠? 온다니까요. 체결되고 올라간다니까요. 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분봉을 한번 볼게요. 5분봉입니다. 여러분들 빠르게 뭐 3분봉, 2분봉도 있지만 5분봉을 잘 이해하기가 쉬우시니까. 아, 여기에 가 있어. 8,750원에 가 있어. 아유, 내가 살라 그랬는데 놓쳤네. 아니요, 여러분. 대기 매수 걸어놓으시라니까요. 대기 매수 걸어놓는 자리는 알려드렸어요. 며칠 선? 5일선. 근처에다가 지뢰를 따다다다다다닥 걸어놓으세요. 그러면 올라갔던 놈이요. 내려오면서 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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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올라가잖아요. 단타 성공. 그죠? 두 번째. 아유, 올라갔는데 빠져요? 자, 올라가 있어요. 네, 시초가 올라가 있어요. 아예 과연 빠질까? 걸어놓으세요. 네. 체결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체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매도 할 수 있겠죠. 단타로 들어갔으니까 빠르게 수익 실현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고점이에요? 아이, 안 내려올 것 같아요? 내려온다니까요, 여러분. 네. 대기 매수 딱 걸어놓고 계세요, 대기 매수. 체결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체결되고 나서 상승. 이렇게 쉽게 매매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은 어때요? 여기에 막 따라 들어가는 거죠? 어머, 이거 날아간대. 4,500원짜리인데 만 원 간대. 어머, 이거 빨리 사야 돼. 어머, 이거 사야 돼. 네. 사고 나면 어때요? 바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네. 그러니까 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낚싯대, 아무리 좋은 차를 들여도 운전할 줄 모르거나 사용법을 모르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자, 이평선 꼭 기억해 놓으세요. 거래량, 추세, 매직기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이거 추매 이렇게 외운다 그랬어요. 왜? 여러분들 맨날 그 질문을 하시잖아요. 이거 추매할까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네. 맨날 아유 매니저님, 네. 아유 이거 추매할까요? 이거 물타기 할까요? 물타기 저 잘 안 해요. 왜? 네. 아 믿고 있으니까 종목을 믿고 있는데 왜 굳이 비중 오버해가면서 그죠? 아니에요. 아시겠죠? 정말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공부한 뭐예요? 분할 매수 매도와 보합에 오면 정리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만 딱 가지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네, 저는 있어요. 저는 정말 있어요. 네, 이쁜 딸아들, 네, 그리고 소중한 가정도 원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 아이 얼마나 이거 이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정말 저 여기 단지 내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 보면은 저는 이뻐갖고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근데 애들이 무서워해. 머리가 이러니까. 그리고 말이 막 들려요. 자기 아빠한테. 아빠, 저 아저씨는 머리가 왜 저래? 막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이쁩니까? 아이 갖고 싶나요? 멋진 차 갖고 싶나요? 멋진 집 갖고 싶나요?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워야지만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스스로 지켜내면서 불리실 수가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저와 함께 공부하고 저녁에는 여러분들께 생방으로 제가 어저께 제가 생방 보신 분들 땀 하나도 안 흘리고 잘하죠.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노란톡방 입장 방법 지금서부터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으신 전문가님 생방송 참여하는 법 그리고 노란톡방에서 여러 가지 질문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다시 한번 띄워드려요. 화면 아래쪽에 네모나게 나가고 있죠? 그 부분을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가져다 대보시기 바랍니다. 촬영하지 않고요. 그냥 카메라 화면을 띄워둔 뒤에 TV 화면에 가져다 대보시면요. 바로 링크 나타날 겁니다. 무료로 입장하고 여러 명의 투자자들 소통할 수 있는
있는 방이니까요. 들어오셔서 주말에도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코드 설정되어 있죠? 7788 숫자 네 자리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을 문자메시지로 링크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이정혁이라고 적어서 전송하시면 저희가 답신으로 노란톡방 링크를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때도 7788 참여코드가 있어야지 입장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참여코드는 비밀번호와 같아서 방송 중에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는 방송이 없기 때문에 이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이번 주의 마지막 기회가 되겠습니다. 7788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뭐 아래칸 위칸에 물차는 지표가 뭔가요? 같은 다양한 질문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톡방 들어오셔서 다 입력해서 한번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내월 매매법 강의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정혁 전문가님께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아, 제가요,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그 친구랑 이런 장난을 좀 많이 쳤었어요. 뭐 어디 어떠신가요? 그럼 네, 현장에 나와 있는 누굽니다. 이렇게 장난 많이 했었는데, 자, 아들에게만 알려주려고 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언급드렸죠. 네, 아직 아들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가지만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262 법칙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요거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요, 아마 이 방송 안 보고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어떤 분야에서든지 성공하셨을 겁니다. 뭐냐면요, 262 법칙은 뭐냐 그러면 10명 중에 10을 최고의 숫자로 본다라고 하면 2명은요 포기. 즉 우리 주식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아유 죄다 물려있고 계좌 열어보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나고 그냥 안 해. 언젠간 오르겠지. 아유 나는 안 해. 이제 다시는 안 할 거야. 왜 계좌 안 열어보니까. 아예 포기하신 분들. 6명은요 그냥 맨날 어디에서 돌파 매매 뭐 아니면은 뭐 급등주만 찾아다니고 이상한 유튜버 보고 유튜브 보시고 나서 상따 들어가시고 막 이러한 분들. 그래서 수익은 가끔 가다 나기는 나. 그런데 어때요? 손실 금액이 더 커.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이러한 분들이 6분 정도. 나머지 2명이 공부하시는 분들입니다.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공부하고 이 드린 시간에 분명하게 수익으로 자기한테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잘 안 하세요. 아유 매니저, 네, 나 말이야 운전하는 직업이야. 나 말이야 무슨 직업이야. 저랑 같이 지금 3년 가까이 공부하신 분이 군인이고요, 현역 군인이시고요. 그리고 운송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선생님도 계세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거 보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녁에 가셔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출퇴근 시간에. 그분들이요,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지만 어느 곳에 가셔서도 분명하게 전문가 활동하실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지금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꼭 기억하시고 용기 갖고 함께 공부하시기 바래요. 자, 내월 매매라는 게 뭐냐 그러면 하단의 침수, 즉 조정 구간에 진입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올라갈 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 있는 놈이 조정을 줄 때 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 매수가 완료가 된 이후에는 화살표가 이렇게 떠 있어요. 신호포착입니다. 무슨 얘기냐? 추세가 우상향으로 바뀌는 신호를 얘가 알려줘요. 차트에서. 그러면 빨간색이 딱 떴다. 오케이. 전량 매도하지 말고 일부는 홀딩을 해가지고 가져가 보자. 해서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 50%, 100%, 150%, 200%짜리 수익률이 내 계좌에 남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아직 초심자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5%, 7%, 10%에 매도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수익이 나잖아요. 수익금 빼시라니까요. 네. 수익금 빼서 내 주머니에 있어야지 내 돈이에요. 여러분 정말 농담이 아니고요. 아마 이 방송 저희 부모님께서도 보고 계실 텐데 엊그제 초복이었죠. 초복날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드렸어요. 저기 어디 서랍 열어보시면 현금 있으니까 그걸로 가셔가지고 좀 뭐 좀 드시라고. 예, 네, 뭐 만 원짜리, 뭐 5만 원짜리 몇 장 논지 아세요? 아니요, 다발로 있습니다. 저는 제 방이에요. 예, 네. 저는 수익금 나면요 그렇게 빼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그래야지 자동차에 고급류도 좀 넣어주고, 좋은 신발도 하나 사고, 시계도 하나 사고, 막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재미로 하시는 거 아닌가요? 반드시 여러분들 5%, 7%, 10%에
매도해서 여러분들 지갑에 현금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ATM 기를 가장 가까운 은행에다 하나 만들어보세요. 재미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관련 종목들 한번 볼게요. 자, 어제 제가 안내를 해드렸던 종목들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시장에서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공략을 하고 실제로 수익 실현을 했던 종목들이에요. 보시면 금양 같은 경우에도 제가 똑같이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었는데 금양은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자리가 나왔었어요.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눌리는 자리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매수가 대비 120% 이상 수익 실현을 한 종목인데 요 자리에서만 들어갔어도 그죠? 라인까지 그어 드렸죠. 요 자리까지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반등 나오면 예, 네, 말씀드렸었어요. 자, 내울 매매 자리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 자리였죠? 네. 그래서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찼을 때 매수. 매수했더니 뭐가 보여요? 빨간색 화살표가 딱 뜨죠? 뭐예요? 우상향한다라고 하는 신호예요. 그러면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에서 따라가는 겁니다. 맞죠? 5만 원에서 여러분 11만 원까지 요 당시 제가 캡처해 왔을 때 11만 원까지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에요. LX세미콘. LX세미콘은 아직까지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여기서 굉장히 강조를 좀 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왜 그랬냐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아우, 여러분 이거는요. 예. 네. 속된 말로. 아유, 공짜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어요. 네, 원래 막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자, 어때요?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찬 자리들이 계속 나왔고 이평선에 대한 공부를 했었고 그 자리가 요 자리였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해야 됩니다, 이거. 네, 들어가셔야죠. 어떻게 됐어요?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찬 데서 매수. 매수하고 나서 5%, 7%, 10% 매도하고 화살표 떴네요. 기다리세요. 네. 조급해하지 마세요. 주식의 가장 큰 적이 조급함입니다. 가잖아요. 네. 그죠? 다음 종목 또 볼까요? 뭐였습니까? 원익QNC. 마찬가지였습니다. 얘도요.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찬 데서 매수했더니 빨간색 화살표가 떴어요. 자, 어떻게 돼요?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즉, 고점에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점 라인에 눌림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내올 매매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유니온 머티리얼도 마찬가지죠. 예. 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한 번 더 크게 한번 올려줄 수 있는 종목이 됩니다. 자, 삼부토건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뭐였어요? 우리 같이 했던 뭡니까? 우리 삼부토건과 그리고 비슷한 종목이 또 하나가 있어요. 아, 금양. 좀 전에 보셨던 금양. 자, 해서 노란톡에 오시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거를 알려드리냐면요. 방송 지금 이제 히든 종목 설명해 드려야 돼요. 이제 벌써부터.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해서 여러분들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장 끝나고 나서요. 따로 이렇게 영상을 좀 찍어요.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게끔 다 공개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출퇴근하시면서 조금씩만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해서 한 주씩 가지고 또는 세 주 가지고 연습 먼저 많이 해보시고 그만큼 내 승률이 올라간다 그랬을 때 비중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씩 공부해 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노란톡 입장 방법 지금서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울매매로 공략했던 히든 종목까지 복습을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 눌림이 있을 때 들어간다라는 게 기법 기본이고요. 이 같은 내울매매법 더 궁금하신 분들, 히든 종목이 더 있나 궁금하다 하신 분들 QR코드 찍고 또는 문자메시지로 링크 받아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QR은 지금 화면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고요.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 들어오실 때 7788 참여 코드
잊지 말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는 이정혁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역시나 참여 코드 7788 적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링크를 받아서 클릭하고 입장하시는 간편한 방법이니까요. QR코드 문자 메시지 둘 중에 편안한 방법 선택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코너 히든 종목 공개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대형 우량주로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조금 요즘 같은 장에 안전하게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시선 고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자, 제가 히든 종목으로 한 두 종목에서 많게는 세 종목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 종목 외에도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빠르게 노란톡으로 입장하세요. 거기에서는 우리 노란톡에서는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도 매매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가지고 온 종목이 바로 첫 번째, 그렇죠, 현대제철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흥아해운을 추천드릴 당시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 투자자들 데려다가 IR 담당자가 아유 한번 오세요 가잖아요. 그 큰 광경을 보면요, 투자자가요, 이야 이거는 망할 수가 없겠구나, 더 투자한답니다. 마찬가지예요. 현대제철도요, 여러분 지금 일부 사진만 가지고 왔는데 가서 직접 보시잖아요. 어마어마한 규모에 여러분 놀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규모가 크다라고 해서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얘가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그렇고 지금 현재 주가의 하방 리스크는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투자 심리 자체는 앞으로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어요. 주식시장은요, 여러분 기대 심리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의 매수 포인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 아시겠죠? 철강 가격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업황이 계속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환율이 하락하거나 또는 지금 퍼값이요, 퍼값이 외인들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퍼값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외인들이 만약에 입성을 한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금리 역전차에 대한 변동이 분명히 생길 것이고 그로 인한 외인들의 매매 포지션이 바뀌게 될 것인데,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다 지금 어디만 보고 있어요? 반도체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어제 빅테크의 상승을 보면서 오늘 반도체 종목 시장가에 따라 들어가신 분들 지금 다 뭐예요? 파란색일걸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색다르게 빈틈을 공략을 하는 겁니다. 자, 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입니다. 자, 보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또 싹, 예, 추세 라인까지 그냥 싹 그어왔어요. 자, 아래 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지금 분명히 이 아래만 보고 계실 거예요. 아니, 전반적인 큰 그림을 보세요. 어때요? 이격이 한쪽으로 모이고 있죠. 그렇죠? 이평선이 한쪽으로 다 모이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뭐예요? 주가는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성을 잡게 된다. 그렇죠? 지금 모든 이평선들이, 그러니까 친구라고 보세요, 친구. 240일, 120일, 60일, 20일, 40일, 10일. 얘네들이 다 모였어요. 모이면 어때요? 처음에 안 보고 있을 때는 막 보고 싶어. 근데 자꾸 오래 같이 있으면은, 아유, 나 몰라, 갈 거야, 가버린단 말이에요. 주가는 어딘가로 분명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 공부한 대로 어때요? 자, 유통주식수 체크합니다. 추세 라인 체크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평선 확인까지 끝났어요. 거래량 체크해야 되겠죠? 과연 이 거래량이 여기에서 왜 터졌을까? 그리고 나서 이상한데? 저점을 확인을 하고 저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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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을 이어주는 추세를 그어보니까 주가가 가운데로 몰리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혈관에 피가 잘 통하려면 어때야 돼요? 벌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다가 내올매매짜리가 나왔죠. 위에 칸과 아래 칸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위에 칸과 아래 칸. 매수짜리 나온 곳곳마다 다 수익 나셨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번에도 어때요? 지금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요 자리가 하나 나왔었어요. 요 자리. 나오고 나서 상승폭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러면 공략해 볼 수 있겠죠. 왜? 추세 지지 받고 있고요. 정확한 지지 아래 저점 라인 확인이 되고요. 그죠? 자, 깨끗하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기다가 라인 하나, 수직 라인. 여기다가 라인 하나. 여기다가 라인 하나. 그러면 요 구간 내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분할 또는 비중 관리만 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업황 개선이 되고 외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적은 퍼값으로 외인들을 꼬시고 있고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어떤 수혜까지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공략을 한번 해봐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제철이요. 추세 라인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추세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예, 얼마든지 진입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종목이 될 거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42,000원대는 그냥 뚫어주겠죠. 왜? 이거요, 여러분. 일부러 작정하고 내린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빠지는데 나온 물량이 없다? 뭐예요? 누군가는 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올라오죠? 분명히 꼬리를 한 번씩 올려줄 거예요. 왜? 요 라인 때 물량 체크해야 되니까. 내가 올릴 때 얼마나 위에서 때리지? 하고 분명히 물량 체크를 한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분할 매도 반드시 해 놓으셔야 된다. 아시겠죠? 꼭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예, 흥하해운에 이어서, 예, 우리 대한해운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와, 멋져요, 배가. 그죠? 참 신기해요.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것도 신기하고, 배가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는 것도 너무너무 신기한데. 자, 보시면요. 어? 이상하네? 뭐예요? 어? 상승분을, 아이고, 상승분을 반납했고, 자, 보시면 뉴스가요. 이런 뉴스가 있어요. 벌크 해운 시황은 예상보다 더 푸진하다. 안 좋다는 얘기죠. 그죠? 거기에다가 상승분을 반납을 했고 탱커 운임 역시 고점 대비 무려 70% 넘게 하락을 했다. 거기에다가 아이고 대한해운 2분기 영업이익이 부진해요. 아우 안 좋아요. 자회사도 손익이 악화되고 있어요. 무슨 뉴스만 나오고 있어요? 안 좋은 뉴스만 나오고 있어요. 네. 여러분 공포에 사서 뉴스에 팔아야 된다니까요. 금양이가 그죠? 금양이가 그 예고가 되었었죠. 불성실 공정기업으로. 그죠? 그때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었어요. 네, 남들은 야 지금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겠죠. 공략하는 포인트가 그만큼 다른 겁니다. 자, 매수 포인트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요. 대한해운. 최근 해운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수상한 거래량, 우리가 찾고 있는 수상한 거래량이 나왔고, 자, 네올 매매짜리 또한 나오면서 천연가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관련되어 있는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대한해운 차트예요. 야, 수상해요, 수상해요. 예. 네. 고점과 고점을 이어주는, 자, 고점 대비 70% 이상, 예, 이렇게, 반납을 했대요. 그러면, 아, 우리는 남들보다 더 싸게 사는 거 아닙니까? 맞죠? 자, 그러면, 보세요. 유통주식수 확인하시고요. 그죠? 여기에서 터진 거래량이 너무 수상해. 아니, 그러면 여기에서 해먹고 나간 거예요? 아니죠. 뭐예요? 매집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야, 내놔. 아유, 박씨 아저씨, 김씨 아저씨, 아유, 최씨 아저씨, 들고 계시지 마시고요. 제가 사드릴 테니까 저한테 주세요. 수익 주면서 받아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 나왔어요. 그런데, 어제 만약에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오늘 제가 안 가지고 왔을 겁니다. 어제 눌림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눌림 자리에서 들어간다. 그래서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찬 데서 매수했더니 빨간색 화살표가 뜨죠? 뭐예요? 홀딩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기준 캔들의 등장과 함께 추세 라인을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다. 여러분 이러면요. 공략해봐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거기에다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업황 남들 다 반도체만 보고 있어요. 남들 다 뭐만 보고 있어요? 방산만 보고 있어요. 아시겠죠? 요럴 때 요렇게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대응 방법은 여러분들과 함께 노란톡에서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전 8시 방송에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내일도 방송이 있으시네요. 오전 11시 토요일에도 방송 있다고 하시니까 내일도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는 여기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여러분의 계좌를 무럭무럭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